오는 10일부터는 전국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열됐던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서울처럼 지방에서도 입지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군 건설사 세 곳이 각각 견본주택을 열었고 약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부산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이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그동안 부산과 같은 지방 광역시에서는 서울과 달리 민간 아파트 분양권을 바로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0일부터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는 6개월간 분양권을 사고 팔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열기가 거센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최장 3년까지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과열된 지방 주택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첨된 청약 통장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던 단기 투자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으로만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입지가 그열 위에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청약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곳들은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그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 최근 로또 청약 열풍이 분것 같이 지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편중되면서 지방에서도 원하는 곳에 보금자리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